눈 중에서는 누가 더 예쁜 것 같으세요? 저는 저 얼굴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누구나 꿈꿀 수 없는? 저런 얼굴을 사면 어떤 느낌일까요? 나한테 물어본다고 제가 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승현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박상민입니다. 요즘 보니까 기상청 사람들이랑 스물다섯, 스물하나라는 드라마가 되게 핫하더라고요. 네. 드라마의 인기 때문인지 남주혁 씨나 송강 씨 사진을 남자분들은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많이들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멋진지 한번 성형외과 전문의인 저희가 얼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눈부터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송강 씨 눈을 보면 둘 다 좀 달라요. 그죠? 이 사람의 왼쪽 쌍꺼풀이 더 크잖아요. 아, 그렇죠. 오른쪽 쌍꺼풀은 좀 작고 둘 다 보면은 되게 또렷한 쌍꺼풀이잖아요. 남자분들이 사실 성형을 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에 저 정도 쌍꺼풀의 크기를 권하면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조금 느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아래쪽에 물론 애교살도 되게 크고 약간의 여성적인 면이 있잖아요. 피부 두께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쌍꺼풀이 위에 잡혀 있어도 투박하고 거나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지 않나. 눈썹이랑 눈 사이 거리는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여기가 좀 많이 넓었으면은 너무 여성적인 눈이 좀 되지 않았을까. 앞뒤가 좀 시원하게 일단 트여 있으니까 그렇게 길쭉한 느낌이 또 여성적인 느낌이랑 좀 상쇄돼서 신비로운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남주혁 씨 눈은 좀 어떻게 보세요? 남주혁 씨 죄송한데 확대 중. 눈이 잘 안 보여요. 아까 송강 씨도 마찬가지로 눈의 비율 자체는 사실 두 분 다 워낙에 시원하게 크고 옆으로 길고 그리고 눈 사이 간격이라든지 눈의 길이라든지 흠잡을 데가 없죠. 송강 씨랑 비교되는 점은 남주혁 씨는 전형적으로 남자들이 원하는 무쌍인데 눈이 커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수술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죠. 네. 무쌍으로 눈매 교정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 눈을 원해서 오는 건데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크게 만들어주는 건 수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무쌍이면서 크게 만들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면이 있다. 잘 보면 아마 속쌍꺼풀이 한 3mm 이내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속쌍꺼풀이 3mm 정도 있거든요. 정말로 저렇게 속눈썹 뿌리 바로 위에 쌍꺼풀 라인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예 무쌍이라기보다 매우 작은 속쌍꺼풀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실제로 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은광 씨랑 반대로 눈썹이랑 간격은 뭐 좀 있으신 편이더라고요. 네. 눈이 저렇게 무쌍인데 눈썹이랑 눈 사이가 가까웠으면 많이 답답했을 수도 있다. 참 미남이시네요. 눈 중에서는 누가 더 예쁜 것 같으세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 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눈을 더 가지고 싶으세요? 가질 수 있다? 전 남주혁 씨요. 아니 저는요 송강 씨 눈만 준다 그러면 안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얼굴에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다 달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송강 씨의 눈도 마음에 드세요. 눈도 너무 예쁘죠. 네. 두 분의 코를 한번 볼까요? 제가 송강 씨 얼굴을 막 또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은 보아가 중요하다. 송강 씨 코가 예를 들면 수술을 했다라고 쳤을 때는 전 잘 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완전 옆라인에서 봤을 때는 여기 콧등보다는 코끝도 조금 더 떨어지는 편이고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 정면에서 봤을 때 얘는 약간 짧아 보이는 느낌도 있고 물론 이제 이건 취향 차가 있겠지만은 볼륨감도 약간은 두꺼운 편이고 코 수술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울퉁불퉁한 부분이나 꺼진 부분 없이 쭉 뻗은 라인을 대부분 선호하시니까 수술로 저 코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콤플레인트일 수도 전체적인 조화가 또 좋으니까 코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콧등 라인이 이렇게 아주 얇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짝 두툼한 편인데 비율적으로 약간 주막면부가 짧아서 콧대가 살짝 짧은 느낌인데 만약에 얇기까지 했으면 전체적으로 좀 작은 코가 돼서 얼굴의 포인트에서 코가 너무 비중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약간의 짧은 코를 약간 넓은 콧등 폭이 보완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대가 저렇게 넓은데 이 폭이 좁았으면 전 안 어울렸을 것 같거든요. 아무 얼굴에나 저 코 갖다 붙이면 너무 잘생겼을 것 같진 않고 송강 씨 얼굴이니까 저 코가 잘 어울린다. 그다음에 이제 남주혁 씨 코는 자연 코잖아요. 그죠? 그렇죠. 매부리가 있다는 것은 일단 적어도 그 매부리를 형성하고 있는 뼈나 연골은 건드리지 않았거나 그 위에 실리콘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 더 중요하게는 이제 저 코끝에 날개 연골. 그렇죠. 저게 사실 저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이 우리나라 경우에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저런 걸 보면 이제 저건 정말 자연코다. 그럼 미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송강 씨랑 비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코는 조금 더 긴 편인 것 같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네. 콧구멍도 조금 덜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코가 짧을수록 조금 더 여성적인 느낌에 가깝고 조금 더 어려 보이고 개구쟁이 같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사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코가 길수록 살짝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네. 좀 진중하고 남성적인 느낌이 강조가 네. 되는 것 같거든요. 저 매부리랑 살짝 긴 듯한 느낌의 코가 네. 그 남주혁 씨 남성성이랑 네.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네. 송강 씨는 여진구 씨 그리고 송중기 씨랑 좀 닮은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원장님 보시기에도 닮았나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여진구 씨 이렇게 동글동글한 귀여운 느낌? 송강 씨는 조금 더 남성적인 면이 약간은 더 강하긴 하지만 그게 아마도 코에서 이제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가 아닌가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송중기 씨랑 네. 특히 눈에 있어서는 네. 거의 닮은 점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아랫선 정도는 비슷해 보이는데 살짝의 네. 오각형 느낌도 어떻게 네. 보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사람들이 좀 비슷하다고 느끼시지 않나. 남지혁 씨는 그레이 그리고 안유섭 씨랑 닮은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볼살도 좀 없으시고 전부 다 약간의 각져 있는 느낌들이 네.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다무쌍에다가 눈동자 위쪽은 살짝 가리면서 네. 좌우로 긴 그런 눈 코 부분에서는 사실 세 분이 많이 다른 것 같고 같이 거론되는 분들 자체가 얼굴형이 대부분 보면 세로로 조금 긴 형태 기본적으로는 얼굴형이 비슷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핫한 그 로맨스 장인 남주혁, 송강 씨의 얼굴 분석을 자세하게 해봤는데 송강 대 남주혁 성형외과 전문의가 꼽는 비주얼 최강자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남주혁! 저는 일단 수술로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 대한 제가 약간 아쉬움이 사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주혁 씨를 일단 꼽았습니다. 혹시라도 저한테 다시 태어나면 어떤 얼굴을 가질래? 그러면 저는 송강. 저 얼굴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누구나 꿈꿀 수 없는? 저런 얼굴을 사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한테 물어본다고 제가 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성적인 면이 상당히 강하고 특히 눈이나 애교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코를 보면 또 남성적인 느낌 네.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 윤곽은 또 남성적인 느낌이 네. 더 강하잖아요. 이마를 보면 또 상당히 넓고 시원해 보이고 네. 여성보다는 남성에 가깝고 남성적인 이미지와 여성적인 이미지가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는 얼굴이 아닌가. 송강 씨, 남주혁 씨 얼굴을 저희가 감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송강 씨나 남주혁 씨도 뭐 단점이 전혀 없는 얼굴은 아니거든요. 타인의 어떤 부분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자칫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조화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